술 먹고 들어왔으면 잠이나 자지. 난 잠도 못 자게. 여태 자? 언니, 누구한테 맞았어? 안 되겠다. 병원부터 가자, 어? 언니. 지방의 한 술집 여정업원 성미숙이 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칼에 목이 일부 절단된 채 발견된다. 피해자는 참혹한 모습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 종업원인데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게 몇 시죠? 1시쯤이요. 그때 피해자 의식이 있었습니까? 엎드려서 코골이를 내길래 자는 줄만 알았어요.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쉬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저기 저 오늘 새벽에 이 방에서 쿵쿵하는 그 방바닥 울리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그게 몇 시였어요? 그때가 4시쯤 됐을 거예요. 저 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새벽 6시에 나가다 보니까 저 방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단 현장부터 보자. 예. 사건 현장인 성미숙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과 칼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끔찍했는데. 장사님. 흉기로 쓰인 칼입니다. 이 집 싱크대에서 꺼낸 겁니다. 그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데. 뭐 다른 건? 예. 피해자의 속옷이 발견됐는데 칼로 많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 성폭행 흔적이 있나 잘 살펴봐야겠구만.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범인이 찌른 지점 같습니다. 제 피가 튄 걸 보면 범인 가능성이 저쪽이야. 발에 찔린 다음 피해자가 여기까지 기어온 거야. 남영사, 비디오로 잘 촬영해줘. 예. 피해자는 방에서 칼에 찔린 뒤 도움을 청하려고 나가다가 거실에서 쓰러진 것. 거실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누군가 급히 피를 씻고 나간 듯한 흔적도 발견됐는데. 이게 뭐지? 장여사님! 왜 그래? 뭐가 나왔어? 족적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왔구만. 피해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연락해봐. 예.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성미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다. 성미숙이 의식을 되찾는다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치명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귀중품이 그대로 있고 집안도 뒤진 흔적이 없는 거 보면 단순 강도나 절도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보통 놈은 아니야. 원한이나 치정관계가 아니고는 그렇게 잔인하게 찌르진 않는다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미숙이 죽었답니다. 그렇게 당하고 살아있었던 게 기적이지. 국과수에 그 부검이랑 증거물 감정 의뢰하고 일단 그 성미숙이 일했던 술집부터 가보자고. 예. 성미숙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성미숙의 마지막 행적부터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저 성미숙을 마지막 본 게 언제입니까? 새벽 2시 반에서 3시쯤이에요. 영업 끝나고 손님들이랑 술 한 잔 더 하고 헤어졌어요. 손님들? 어떤 손님들인지 기억나세요? 네. 김용우랑 이종우란 사람인데 11시 반쯤에 왔어요. 시간이 하나 더 마시는 거야. 좋아! 오랜만이야. 맥주를 시켜서 저랑 미숙 언니가 룰에 들어갔고. 한 잔 더 갖고 와. 넷이서 맥주를 한 50병 마셨나 봐요. 저는 김용우랑 그리고 미숙 언니는 이종우랑 파트너가 돼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1시 반쯤 끝났어요. 그 술 한 잔 더 있다면서요? 네. 가게를 정리하고 막 나가려는데 차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이종우가 차에서 내리더니 한 잔만 더 가자.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또 와. 야, 한 잔만 더 가자니까. 언니, 우리 배고픈데 야식 먹으러 가자. 어? 어, 오빠, 우리 칠칠한데 야식 먹으러 가요. 네? 가자, 빨리. 네. 그래서 다 같이 식당으로 갔어요. 야, 소주 하나? 소주랑 안주랑 시켜서 한 잔씩 더 했는데 미숙 언니가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갈래. 빨리 계산 좀 해. 이종우가 계산하는 사이에 미숙 언니가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종우가 뒤따라 나갔고요. 저랑 김용우가 남은 술을 마시고 나갔더니 둘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2시 40분쯤이었어요. 저 술 마실 때 성미숙이랑 이종우가 혹시 다퉜나요? 아니요. 귀쪽말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저 성미숙 씨 가족은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이 있긴 한데 언니 이혼했어요. 저 혹시 그 사귀는 남자는? 고향에 애인이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누군지 압니까? 아니요, 그건 모르고 4살 연하고 직장 다니는 청각이라고 했어요. 여보세요? 그 남자한테서 오는 전화는 항상 나가서 받곤 했어요. 언니, 왜? 무슨 일이야? 그 남자 내가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모르거든. 이혼한 남편의 피해자가 뭐하는 여잔지도 모르는 연하 애인, 거기다 술집 손님까지. 이 사건 만만치 않겠는데요? 뭐 일단 이종우부터 시작해야지. 자는 성규식 남편하고 애인 그리고 그 단골 손님도 좀 찾아봐. 예. 선화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읍단이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저 그날 문 닫기 전에 왔던 손님들 생각나세요? 경찰은 성미숙의 주변 남자들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보고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성미숙의 이혼한 남편 성미숙 씨 알죠? 네. 그리고 성미숙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애인을 조사하는 한편 성미숙이 일했던 술집에 찾아왔던 남자들의 당일 행적을 수사한다. 그러던 중 사건 직전까지 성미숙과 함께 있었던 이정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데. 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 집에 가던 여자들을 억지로 식당까지 끌고 온 것도 당신이고 거기서 성미숙을 따라간 것도 이종호 바로 당신이야!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
그 식당 아줌마가 다 확인해 준 사실이야. 초 저녁에 영우랑 저녁 먹으면서 소주 두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구슬집에 갔습니다. 맥주 몇 병이랑 안주 시켜서 아가씨들하고 놀다가 술이 모자라서 용구 한 짝을 시키고 제가 한 짝을 더 시켰습니다. 한 짝 더 갖고 와. 그 자리에서 술값을 낸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깨보니까 제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이종우, 술 당신 혼자 다 마셨어? 같이 마신 강희지랑 김용우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기억 못하냐고? 어? 그날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고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떡합니까? 경찰의 추궁에 이종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는데. 손가락은 왜 그래? 두 달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술도 안 마시다가 그날 좀 마신 건데. 이종호,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렇다니까요. 조사 결과 이종호는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풀려난다. 남의사, 갔던 일 어떻게 됐어? 전 남편 지상우는 성미숙이 여기서 술집 다닌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람나서 통장까지 훔쳐갖고 도망한 여자입니다. 이젠 남남이고. 알리바이나. 사건 당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인 박순호도 만나봤는데 뭐 순진한 친구던데요? 예? 미숙이가 죽었다고요? 사건이 있던 날엔 친구들하고 포카를 쳤답니다. 어때? 두 사람 다 그날 여기까지 와서 범행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종호는 뭐랍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난대. 사체 부검일수도 이종호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어. 이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원. 여보세요? 예, 검사님. 다른 용의자들은요? 술집 손님들을 조사해봤는데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그 이종훈하고 사건 당일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미숙을 따라 나갔는데 그 본인 얘기로는 기억이 통나질 않는 겁니다. 증거도 없고요. 이종호 계속 수사하시고요. 이 정육점이랑 이 지역 특수부대 출신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칼을 쓰는 솜씨로 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범행 수법의 잔인함으로 보아 범인은 평소 칼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성미숙 주변에서는 이렇다 할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경찰은 다시 이종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수상한 점을 살피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데. 아이고, 다섯 번이나 이잡듯이 뒤졌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시끄러. 이미 여러 차례 샅샅이 조사한 사건 현장. 바로 그곳에서 경찰은 뜻밖의 단서를 찾아낸다. 두 달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남의사, 이것 좀 촬영하자. 그래요. 그 이종호가 손가락에 갖고 다니다가 떨어뜨린 게 분명합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붕대 혈흔이랑 피해자의 속옷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 실오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저 국과수에 감정을 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종호 체포하시고요. 집도 압수수색 하십시오. 네. 이종호, 당신은 성미숙 살해물을 체포한다. 이종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증거가 새롭게 등장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탄다. 경찰은 이종호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가 숟가락질에 사용했던 붕대와 반창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사한 문양의 운동화를 찾아내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한다. 그리고 다시 이종호를 신문하는데. 상처가 심각했던 모양인데 병원에 가봤어? 처음엔 병원에 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제가 직접 약 바르고 붕대로 감고 다녔습니다. 그 붕대를 어떻게 감았어? 경찰은 새로운 증거인 붕대가 이종호의 손가락에서 빠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종호에게 붕대 감는 법을 재현시킨다. 놀랍게도 이종호는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와 유사하게 감았는데. 그대로 빼. 너 당신 손가락에 감았던 거 맞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 것 같긴 합니다. 이종호, 이게 피의자 집에서 발견됐어? 에? 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거기 간 기억이 없다고요. 아니야, 넌 그나마 성미숙을 쫓아갔어. 둘이서 옥신과 친하다가 성미숙을 찔렀고 그러다가 손가락에 담았던 붕대가 떨어진 거라고. 아닙니다. 갔다면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 네 손가락에 있던 붕대가 왜 성미숙이 집에 떨어졌냐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요. 아니 그럼 붕대를 보고도 부인을 했단 말입니까? 네.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그 이종호의 자백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서 증거물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족족도 이정호 집에서 압수한 신발과 일치합니다. 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이정호를 성미숙 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야, 술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뭐? 저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여자 죽입니까? 이종호는 현장 검증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종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은 시작되는데 피해자 성미숙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이종호. 그는 정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것일까? 피고인 이종호는 술집과 당구장을 전전하며 무의 도식하던 자로서 지난 11월 12일 술집 여종업원 성미숙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전날 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파트너를 이루어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술을 마시다 나온 뒤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동행을 거절하는 피해자 일행과 근처 식당에서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 반경 피해자가 먼저 나가버리자 곧바로 뒤따라 나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을 하자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속옷을 찢는 등 위협하다 피해자의 목을 찔러 경부 좌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 이종호를 성미숙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그 여자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아무리 부인을 해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피고인, 사건 당일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네. 다음 날 집에서 잠이 깼을 때 손가락에 붕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붕대는 사건 현장에 떨어뜨리고 왔으니까요. 이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반창고가 붙어있는 골무 모양의 붕대입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이 붕대에는 피해자의 혈흔은 물론 피해자의 속옷과 같은 섬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칼로 찢을 때 실오라기가 붕대에 묻었고 또한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순간 피가 붕대에 튀었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탁자와 벽에 피가 튄 걸 보면 범인에게도 혈흔이 묻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질 않았고 흉기로 쓰인 칼은 물론 현장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에는 심하게 맞은 듯한 멍이 들어있었고 양쪽 다리에는 압박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구타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범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은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에 붙어있었던 반창고와 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반창고의 자른 면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가 그 붕대가 자신의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요. 피고인, 그렇죠? 붕대는 제 거지만 솔직히 그게 어떻게 거기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지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일부러 갖다 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전 그 집에 간 적이 없는데 거기 떨어져 있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간 적이 없었다고요? 피고인,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는 붕대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운동화의 주큰입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문양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면 왜 발자국이 남았겠습니까? 피고인, 사건 당일 운동화를 신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 운동화가 없습니다. 검은색 구두 한 켤레뿐이고 그날도 그걸 신었습니다. 압수된 운동화는 피고인과 한방을 쓰고 있는 사촌동생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운동화를 신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김용우는 야, 너 스텝 좋은데? 경찰에서 그날 피고인이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떻게 운동화 족적을 남겼다는 겁니까? 도중에 집에 가서 동생의 운동화로 갈아신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인 김용우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털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피고인이 구두를 신었다는 김용우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종우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와 족적은 이종우에게 치명적인 증거였다. 이종우 씨, 정말 아무 기억이 없습니까? 모든 정황이 불리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나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야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야. 피해자가 발견 당시 살아있었다는 것도 이상해요. 칼로 찔린 게 아니라 목이 아예 잘렸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죠? 그만. 이 옆방 사람은 새벽 4시경에 피해자의 방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고 피해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오후 3시 반에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의 12시간 가까이 살아있었단 얘기인데. 혹시 범행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피고인,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날 너무 취해서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보니까 낮 2시였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그날 피고인을 본 건 몇 시라고 하던가요? 아침 7시쯤 제 사촌동생 수호가 나갈 때 제가 자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에 집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범인일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옆방에 사는 신명희 씨는 새벽 4시쯤 피해자 방에서 쿵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피해자는 오후 1시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후인 오후 3시 반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자절창으로 범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0cm 이상 절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12시간이나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시각은 새벽 4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늦은, 즉 최초 발견자인 강희진이 피해자를 발견한 오후 1시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그 시각에 피고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제기한 내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측은 보강수사를 하세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사망 시간으로 볼 때 범행 시간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 이런 것이. 검찰 측은 법의학 전문가를 만나 성미숙이 입은 상해 위험도와 그 상해를 입은 뒤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다. 이 정도 상처라면 대충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종호의 폭력 전과 말입니다. 한편 검찰 측은 이종호의 과거 전력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 부검 소견서를 보면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좌절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해입니까? 이 목 앞쪽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휘시드비 칼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상해였습니까? 상처의 길이는 13.5cm 였는데 기도와 외경 정맥이 절단돼 있었습니다. 이 정맥에 피가 기도로 흘러들어가 사망한 걸로 보였습니다. 보통 그런 정도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습니까? 글쎄, 정확하게 몇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꽤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피고인, 술집에서 술값을 낸 이후에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피해자의 집에 갔었던 게 아닐까요? 집에 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이 나나 보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 방에 있었습니다. 평소 술 버릇으로 볼 때 제가 거기 갔다면 아마 거기서 잤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피고인은 그날 분명히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셨던 식당 주인 정옥자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정옥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중요한 증인이었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이 증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죠? 네.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까? 취하긴 했지만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갈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미숙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라고요. 야, 어디 가? 안 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간다고 나간 미숙이가 조금 있다가 살짝 들어오더니, 아줌마, 어, 내 가방 어디 있어요? 제가 선반에 있던 가방을 꺼내주는데 그 남자가 눈치채고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2만 원. 돈 내는 사이에 미숙이가 먼저 나가버리니까 계산을 하고 남자도 금방 따라 나갔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문을 열고 미숙이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미숙이 없어. 제 말을 듣고는 밖으로 다시 나갔어요. 피해자가 나가고 나서 얼마나 지나서 피고인이 따라 나갔습니까? 글쎄, 한 1, 2분이나 될까? 맑은 정신으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말을 들어봐도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행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칼에 목이 절단된 채 발견됐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미수에 그친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죽인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요.
피고인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10대 시절부터 폭력을 휘둘러 소년원에 수감됐던 적 있죠?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지난날을 들먹이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싸우다가 부엌칼로 허벅지를 찌르는가 하면 불량배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면도날로 상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칼을 쓰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아주 익숙한 행동이죠. 모두 사리분별이 미약한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실수입니다. 한때 잘못이 있었다고 착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에게 살인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족 붕대 등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 검찰 측과 술집 손님에 불과한 이정호가 피해자 성미숙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 과연 재판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스위치에 기억이 없다고 하나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붕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충분합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정말 전 안 죽였습니다. 저 살인자가 아니라고요.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붕대와 족적 그리고 사건 당일 이정호가 피해자 성미숙을 따라 나갔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해서 이정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호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이정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한편 항소심에 앞서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의 허점을 찾기 위해 초동수사 기록을 조사한다. 아니,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늦게 발견을 했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성미숙의 집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확인하던 변호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모양이 좀 다른데요? 풀린 것 같잖아요. 변호인은 무엇을 찾아낸 것일까?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살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붕대와 족적을 증거로 채택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순간 법정은 술렁대는데. 변호인,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네. 검찰 측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가락에 감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에 떨어뜨렸다며 제출한 붕대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붕대가 있었다는 거실을 촬영한 화면입니다. 거실에는 입구에 피해자의 가방, 그 옆에 검찰 측이 붕대라고 주장하는 흰 물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나고 다섯 번이나 현장을 조사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한 경찰이 정작 중요한 붕대는 6일 만에 발견을 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장소는 방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다 보니 일찍 발견하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붕대의 형태도 이상합니다. 검찰 측이 붕대라고 주장하는 흰 물체는 화면에서는 붕대인지 휴지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설사 붕대라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빠졌다면 손가락을 감싼 이 골무 모양일 텐데 보이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반창고를 떼고 풀어서 버린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일부러 반창고를 떼고 붕대를 풀어서 버리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범인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붕대는 사건 현장에서 절차를 밟아 체증한 것입니다. 남호식 경찰을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붕대를 발견하던 날 현장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경위를 말해보십시오.
피해자의 거실을 다시 조사하니까 붕대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증거물 같아서 이 붕대를 이렇게 가리키고 계세요. 예. 자, 피해자 옆방에 사는 김수동을 불러서 입회시키고 촬영을 한 다음에 핀셋으로 붕대를 집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쓰러진 피해자 주변에서 흰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확대해 보고 붕대라고 판단했고요. 왜 제3자를 입회시키고 촬영했죠? 범인 거라면 중요한 증거물인데 뒤늦게 발견됐다고 하면 경찰이 증거물을 조작했느니 어쩌니 그런 말들이 나올까 봐 그랬습니다. 증인, 촬영하기 전에 붕대를 만졌습니까? 아니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증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장영일 경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재판장님, 장영일 경사를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이 현장에서 붕대를 처음 발견했습니까? 네. 붕대를 발견할 당시 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쯤 됐을 텐데 머릿속에 온통 범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사건 현장에 다시 찾아갔는데 거실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그 이종호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남영사를 불러 촬영하게 했습니다. 붕대를 처음 봤을 때 만져봤습니까? 예. 재판장님, 나머지 경사를 다시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이미 다른 사람이 만져보고 손가락까지 대보면서 훼손한 붕대를 마치 처음 발견된 상태인 것처럼 제3자까지 입회시켜서 핀셋으로 집어들고 촬영한 이유가 뭐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증거물을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은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붕대를 발견한 시점과 당시 상황, 또 붕대 형태로 볼 때 증거로 제출된 붕대를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감고 있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에 붙어있었던 반창고의 자료면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반창고의 자료면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감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겨 있었고요. 조작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였고 사건 현장 보존은 사망한 뒤에야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다뇨?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증거라고 생각 못하고. 붕대의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변호인 측. 자신은 결백하다는 이정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붕대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일까? 현장에서 발견한 붕대.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붕대. 어? 이게 뭐야? 아니, 왜 그래, 강 변호사. 아, 변호사님. 초동수사 때 국과수에서 붕대를 감정한 감정서인데요. 그때 경찰이 국과수로 보낸 붕대가 현장에서 발견된 붕대하고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거하고 하나 더 있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국과수 감정서에는 피고인 이종호가 경찰에서 제안한 붕대도 감정한 것으로 돼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종호 씨, 처음에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간 적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하고 갔을 겁니다. 경찰한테 상처도 보여주고 붕대를 감아 보인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증인, 사건 당일인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피고인을 몇 번이나 조사를 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온 적이 있었습니까? 네, 붕대를 감고 온 적도 있고
현대형 반창고를 붙이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피고인이 붕대를 감고 온 적이 있단 말이죠. 증인, 사건 현장에 있던 붕대는 경찰에서 조작한 거죠? 네? 이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금 붕대가 뒤늦게 발견된 것을 약점 삼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의심하다가 이제는 아예 조작되었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붕대가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사건 당시 국과수에서 붕대와 반창고를 감정한 감정서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붕대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붕대와 반창고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현한 붕대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세 가지 붕대의 반창고 절단면을 감정한 국과수는 현장의 것과 절단면이 일치하는 반창고는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재현할 때 쓴 반창고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경찰은 현장에 있던 붕대의 반창고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반창고의 절단면이 일치한다면서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에 해당합니다. 처음 압수해 갖고 왔을 때 반창고가 시작되는 절단면이 현장의 반창고와 일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재현한 반창고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인 장영사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붕대를 감고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피고인이 집에서 쓰던 반창고라고 합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붕대를 감고 반창고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절단면이 생겼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 적이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한 번. 아니면 그 이상 반창고를 잘랐을 것이고 그때마다 다른 절단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집에서 이 반창고를 압수했으니까 사건 당일 자른 절단면은 바로 다음에 자른 이 반창고의 절단면과 일치를 해야지 나중에 피고인이 몇 번 사용한 후에 압수된 이 반창고의 절단면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증인,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붕대를 하고 왔습니까? 그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피고인이 붕대 감는 방법을 제안할 때까지는 붕대를 감고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 붕대는 분명히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였습니다. 반창고가 의심스러워 피고인이 범인이란 걸 못 믿겠다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운동화의 족적과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역시 조작되었다고 할 겁니까? 직접 수사를 한 입장이 아니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족적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족적을 채취한 것은 붕대가 발견되기 전이고 따라서 피고인도 혐의를 받기 전인데 무엇을 근거로 경찰이 피고인을 겨냥해 족적을 조작했단 말입니까?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현장에 남은 족적은 피고인이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찍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무 재질로 된 밑창은 체중의 무게 때문에 약간 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은 누군가가 신발을 손으로 들고 마치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압수한 운동화와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밑창이 다른 모양이나 떨어져 나간 부분까지도 똑같은 바로 그 운동화의 족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요. 붕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도처에 남아 있었지만
피고인의 옷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붕대에는 피해자의 혈흔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떨어진 시로라기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옷 어디에도 튀지 않은 피가 어떻게 손가락에 감긴 붕대에만 묻었을까요? 지나치게 완벽한 증거를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만 해야 할까요? 검찰 측이 유죄의 완벽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붕대와 족적이야말로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원심 법정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붕대와 족적은 변호인 측이 제기한 의혹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한 건데 경찰은 절 범인으로 몰고 판사님은 제가 살인범이라며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 범인이고 그래서 기억이 났다면 평생 감옥에서 사느니 진작 털어놓고 형을 적게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전 살인범이 아닙니다. 판결하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6차례나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도 피살자 주변에 떨어진 붕대를 6일이나 뒤늦게 발견한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과수 감정 결과 붕대에 붙은 반창고의 절단면도 피고인이 붕대 처치법을 재현하며 쓴 반창고의 절단면과 일치해 사건 당일 현장에 떨어졌던 붕대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붕대를 원형 보존하지 않고 손으로 감아보는 등 손상한 뒤 새삼 핀셋으로 집어담으며 사진 촬영한 점 수긍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당시 교수 김성재 살인사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등이 상급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뒤집히던 상황. 이 사건도 유죄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주의 원칙을 재확인시켰다.